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독립되어 있다라기보다도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하고 사랑이 분리되어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보통 이렇게 정의가 되죠. 내가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나의 봉사, 무슨 내가 하는 일, 내가 그래도 뭔가 맡은 일, 그거가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섬김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섬김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건 구제고요. 긍휼로 나오는 일이고요. 우리가 서로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가장 큰 섬김의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그냥 뭐 자기의 어떤 뭐 희생, 엄청난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고 감동하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이 중요한 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 버렸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죽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보다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자기 죽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섬김의 유일하고 독특성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데요. 그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섬김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진짜 섬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섬김의 공동체인데 이 사랑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하고 은혜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걸맞는 섬김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스미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이제 리더십을 배운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말해줬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리더십이란 뭐냐? 예, 리더. 뭐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리더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도 또 나름대로 리더십을 또 발휘해야 되는데 예,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십이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양이 있잖아요. 양. 예, 양들이 좀 어리석기도 하고요. 진짜 누가 와서 바로 죽여도 그냥 순순히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눈도 되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 양 무리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만 그냥 종종 따라다니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권위의 문제, 어떤 리더가 정말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뭐냐,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지금 20장 25절부터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 인간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 상층 구조 보통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일 탑에 누가 있고 그 밑에 또 중진 의원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거의 이 리더십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방식은 뭐냐? 자기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리더십은 그게 아니고 역삼각형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공동체인데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아니 그냥 목사가 맨날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들 가보면 그냥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그냥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완전히 그냥 피라미드식을 그냥 이상하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목사 아니면 또 장로들이 권세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당신이 뭔데 막 이런 생각들. 그게 뭐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뭐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그리고 탑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그런 리더십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는 분명히 있었죠. 그 권위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가 오는 것이지 그 탑다운식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막 누구 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리더십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예, 섬김이 뭐냐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줬고 제자들 보고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리더십,
예, 그 sheep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딱 건드려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보면은 리더 sheep가 왕이 돼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저기가 있어요. 이름 완전히 유혹된 거죠. 미혹된 거죠. 영적 리더십,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누구를 통해서 가든지 그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면 예,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섬김들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죄로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이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나의 이 프라이드, 이 자존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거를 자꾸 채우는 데에 그 하면서 뿌듯한 거예요. 뭔가 한 일 같고, 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일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델은 예,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공동체가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숫자 가지고 해요. 숫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거다. 이단들도 되게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진리 대신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펼쳐내는 공동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와,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시작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마케팅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첫 번째는 survive예요. survive. 예, 정말 살아가는데 이거 없으면 난 죽어. 예, 그런 거를 팔면은 다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survival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는 thrive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제공해 주면은 값이 얼마가 들어가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차원을 만져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 이 survive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는 예,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죽음 가운데 우리는 살림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살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난 양에게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예, 정말 이 서바이벌의 문제, 그냥 생존의 문제, 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요,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그냥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공동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음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알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 또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긴 있는데 어떤 죄들이 나를 특별하게 힘들게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 사탄이 막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옛 성품들이 막 살아나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거를 이제 잘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축이 공동체인데 뭘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여기까지 제대로 많은 분들이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알기는 아는데 그게 제대로 어떤 풍성함인지를 제대로 경험을 또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가운데 부분에 힘쓰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힘쓰고요, 내 자신을 더욱더 돌봐야지 이런 거 힘씁니다. 예. 그런데 정말 하다 보면은요 방향이 어디로 가요? 공동체로 가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향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떤 공동체인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정말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면 듣는가? 아니면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를 공동체를 만나면 이게 더 보강이 되고 더 격려가 되고 더 지지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와,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동체 가니까는 야,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런 사랑이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이제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맛보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까지 거의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공동체에 더 풍성함보다는 반대되는 개념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의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 아픔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나는 섬기는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또 섬기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좀 다르게 하니까 좀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래서 막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일 아는 거 가지고 뭐 팍 터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원래 이래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동체는 없어요. 공동체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에서 섬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바로 코앞에서 나 도저히 못 해먹겠네 이런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상처를 경험했으니까, 상처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계속 꿈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방식이기도 하고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 풍성함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데요, 한계에 봉착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풍성함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한 번의 설교로 그냥 넘어가지만 계속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요. 그러면요, 예, 신앙 인격이 변해 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전부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나지 혼자 있을 때 내 자아가 뭐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하는 모든 신앙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이 필요하지 혼자 하나님 만날 때는 오래 참은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사랑, 섬김 이거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는데 뭐 그런 거 뭘 필요해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전문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전문가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예, 공감해주고 사람의 생각들을 잘 살피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양육해야 될 지체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모본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목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만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게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예, 그냥 재밌고 좋다고 해서 그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됐든 뭐 짧은 시간이 됐든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리더십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리더십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풍성한 삶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언제까지 리더십만 쫓아갈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 때에 더욱더 섬김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한 풍성함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교제를 나눌 때에 나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만나셔야 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서로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하고 우리는 사실은 긍휼 사역을 하는 것이 사랑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성경에 나오는 서로 뭐하라 이 명령들을 쫙 정리를 해보면 다 공동체를 위한 명령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 이 부분을 해야
풍성해지는데 서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지체들이 더 풍성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입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축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를 통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군가의 리더십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또 누구 어떤 리더십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멘토가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은 또 누군가를 멘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을 때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멘토만 맨날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미 신앙의 여정이 좀 있다고 생각된다면 누군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요, 풍성함을 주시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양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하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그런 지혜를 미리 주시겠어요? 예? 뭐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냥 믿는 자들 안에서의 공동체. 나에게 멘토가 누군가, 나에게 신앙 동반자가 누군가.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믿음의 동지들이 누군가, 내가 돌보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 관계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의 상처도 많이 받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인간관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실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랑의 네 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예? 중심이 있는 사랑, 뭐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할게요. 용서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용서를 일단 일단락 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나는 용서받았다. Good.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해 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번 물어보잖아요. 형제를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했을 때 70번에 7번 이야기하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 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어떤 큰 원리는 하나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만큼 용서해 주셨는가를 알면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죠.
보통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보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게 더 큰 것 같이 느낄 때, 더 부담스러울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하고 백 데나리온이라고 예수님이 비교하셨거든요. 일반 달란트는 정말 인간이 도저히 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백 데나리온은 뭐 백일치 월급이니까 뭐 나름대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회개해야 될, 그렇죠? 정리해야 될, 탕감해야 될 용서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를 용서해 준 게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감히 비교를 해버리네. 비교할 뿐더러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굉장히 미약한 것처럼 여기네. 예,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사실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용서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예. 막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어느 시점에 나에게 왜 그런 생각이 든지 모르겠지만 되게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굉장히 막 전에는 막 밉고 막 어떻게 막 복수도 하고 싶고 이게 원래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와, 왜 저렇게 살지? 정말 안타깝다. 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사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이야기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 거의 우리가 많이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반응하거든요. 이성으로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만나면은 또 옛 감정들이 막 일어나니까 도대체 용서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잘 쓰는 방법이 안 보면 이 감정이 묻어지고 묻어놓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냥 그 당사자가 바로 코앞에 나타나면 다시 언제 그랬는 듯이 그 순간 그 시대로 갑니다. 왜? 내 생각 속에서는 한 번도 다른 퍼스펙티브가 들어온 적도 없고 다른 관점이 들어온 적도 없고 다르게 프로세스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풀어본 적도 없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적도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정돼 있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본인이 안 바뀌는데 저 사람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죠. 거의. 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사실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용서보다는 용납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납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예, forbear, 견뎌주는 거죠. 참아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결국 서로 용서의 단계까지 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드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은사들은 서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예, 이렇게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고요. 그것이 서로 섬김으로 그리고 서로 섬길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힘든 게 뭐냐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또는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지. 예, 용서와 용납 쉬운 용어들이긴 한데 이거 배워야 돼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감정이 어디서부터 정말 뿌리 깊게 나왔는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에게
나에게 정말 맞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영역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더욱더 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공동체 어딜 갔다 놔도 누구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나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따라야 될 역할인가? 아니면 누구를 이끌어야 될 역할인가? 함께 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우리가 연단받는 그런 동지들을 만나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진실하게 드러내주고 기도하면서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니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대로 공동체를 애매하게 피해가는 길이 있어요.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않고 교회 봉사했을 때 참여하고 뭐 가끔 또 이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알려주되 나의 마음은 알리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성함에 엄청나게 중요한 축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받으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혹시 이거 개인적으로 받으셨어요? 공동체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 다음 주에 다룰 세상을 향한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자니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이 부분에 대한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만 하나님하고 그냥 관계 잘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를 정말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있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한 지체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용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은사대로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섯 가지 놓고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늘푸른 선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 희생적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사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기를, 우리가 성도님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목자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선한 양, 그리고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